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하면서 우리 어민들의 항의도 거세지고 있는데요. 오늘 제주 앞바다에선 어민들이 오염수 방류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며 해상 시위를 벌였습니다. 김하은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제주 도두왕 앞바다. 항구에 모인 어선들이 줄지어 바다로 나갑니다. 죽어서도 제주 바다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표시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시위를 시작합니다. 해상 시위에 나선 어선은 모두 20여 척. 제주 도두항을 출발한 어선들은 이곳 탑동항까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는 해상 시위를 벌였습니다. 어민들은 오염수 방류로 우리나라에서 수산업이 괴멸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전 인류의 재앙입니다, 재앙. 이거는 우리는 전업을 해야 되죠. 어선업을 이 세계에서 없어져야 됩니다. 수십 년의 세월 동안 바다를 생활터전으로 삼아온 어민과 해녀들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정부와 제주도에는 어민 피해 보상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비오전 특별법 제정과 특별예난구역 지정 등 어민 피해에 대비한 확실한 대책을 수립하여 대한민국 어민과 수산관계 종사자의 생존권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을. 이번 시위에 참여한 어부와 해녀들은 제주 지역 103개 어촌계 가운데 한 곳. 나머지 어촌계는 물론 선주협회와 수출입단체 등 제주 지역 수산업계 전체는 이번 주 공동대응을 위한 전체 회의를 열기로 해 어민들의 투쟁 강도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